올해로 서구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끝납니다. 때문에 서구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은희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 서구. 서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서구 주민 중 노인 인구는 14%. 매년 0.5%씩 늘어나고 있어 2025년에는 소구령 사회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서구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중 최초로 통합돌봄 추진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구 약사회를 비롯한 기관 60곳과 민간협력협의체를 구성했고 24시간 안심출동 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상황, 서구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방주 서구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서 제대로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통합돌봄 추진단의 한시 2구가 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민들 또한 복지 관련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융복합 복지 정책의 선진지로 뿌리내릴 수 있게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절이 없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시가 구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케어 안심주택이 노인 인구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파트 자체를 안심주택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돌봄이 어려워지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서구. 이번 계기를 통해 서구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NB 뉴스 강은입니다.